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은 면세템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 재촬영하는 거여가지고 케이스가 없고 원래 하울 형식으로 같이 포장 뜯으면서 그렇게 찍었었는데 망해가지고 지금 계속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번에 입생로랑에서 새로 나온 틴트를 구입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바른 컬러고요. 618번 컬러입니다.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오렌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오렌지 립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계속 오렌지 립을 사서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딱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제형의 틴트여가지고 제 최애 틴트가 됐습니다. 사실 입생로랑은 브랜드 자체가 쿠폰 적용도 많이 안 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저는 티핑 크리에이터로 있으면서 라라캐시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면세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라라캐시도 구매가 안 돼서 원래 35달러짜리인데 제가 이것저것 쿠폰 한 개 써가지고 33.25달러 3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티핑에 꼭 올려놓을게요. 제 티핑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세요. 딥티크 룸 스프레이고요. 옛날에 딥티크 향수를 면세로 구매하면서 이 딥티크 미니 향초 베이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딥티크의 롱브로단로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 향수랑 같은 향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따로 향을 피우지 않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변에 이 향이 머물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이기도 하고 이 향초를 좀 더 큰 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룸 스프레이를 구매를 했어요. 향을 잡는 거는 향초나 디퓨저보다는 빨리 잡을 수 있는 건 스프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구매를 하고 너무 들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딥티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주고 구입을 했냐면은 원래 62달러짜리거든요. 근데 라라캐시 사용하고 그리고 쿠폰 사용을 해가지고 18달러에 샀어요. 하나로 21,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대박이죠. 요즘에 신라 인터넷 면세점이나 티핑에서 라라캐시를 받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 초대를 하거나 저는 얼마 전에 그 무슨 신라 캐릭터 고르는 거? 무슨 곰돌이 캐릭터 고르는 거? 그런 거를 해서 라라캐시를 또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신라 인터넷 면세점 들어가가지고 쿠폰도 다 받으시고 저처럼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해서 라라캐시 지급 받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세요. 그 다음 구매한 제품은 메이크업 포에버 매트 벨벳 스킨 Y215 컬러고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디지털 드라이브라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어요. 원래 메이크업 포에버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눈여겨본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이 파운데이션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인데 그냥 파우더 팩트처럼 돼 있어서 얼굴에 바르면은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가 이렇게 섞이는 거죠. 따로 파우더를 할 필요도 없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서 컨실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조금 매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제가 여행 갈 때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디지털 드라이브 혜택으로 조금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신라 면세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신라 인터넷 면세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원래 44달러짜리예요. 근데 저는 할인 쿠폰 쓰고 라라캐시 쓰고 해가지고 12달러 1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정말 싼 로드샵 쿠션 하나 살 가격으로 이거를 산 거예요. 이것은 그냥 브러쉬예요. 사실 브러쉬가 영구적이긴 하지만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땀이 막 주르르 흘려가지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제가 최대한 선풍기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크게 말을 할게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에 그 디지털 트라이브 활동을 마치면서 이제 거기 메이크업 포에버 매장을 둘러보면서 조금 면세로 살만한 거를 집어놨었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정말 총알 브러쉬인데 저는 이렇게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총알 브러쉬를 정말 메이크업 포에버 걸 처음 봤거든요. 이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게 27달러짜리인데 저는 이거를 7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죠. 저는 이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걸 봤었어요. 홈쇼핑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걸 봤는데 이거 딱 하나에 만 얼마인가에 이렇게 팔았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액체 형태여가지고 빨리 쓰면 빨리 쓰는 제품인데 만 얼마에 사기가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것도 할인해서 그 정도였으니까 실제로는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거를 대체할 다른 트리트먼트들이 많으니까 좀 참고 있다가 요번에 신라면세에 이게 여행기획 세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용으로 두 개? 여행용 키트 두 개랑 이 본품 한 통이랑 그리고 빗까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빗인데 이거 정말 모든 뷰티 유튜버들이 사용한다는 빗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빗이 있는데 하나 더 원했거든요.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쓰던 빗이 이렇게 거울까지 달려있고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 꼭 제 빗을 챙겨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빗까지 이렇게 딸려온다니까 여행가서 뜯어서 바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꼭 여행 갈 때 트리트먼트, 에센스 꼭 챙겨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 고민하지도 않고 면세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19달러인데 저는 다 할인 받고 해가지고 6.61달러, 7,750원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금 올리는 그 티핑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에 향 제품을 몇 개 구매를 했는데 이건 탄이라는 브랜드 디퓨저예요. 이게 태국 브랜드고요. 이렇게 아로마 오일하고 같이 오는 디퓨저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 이게 계피예요. 실제로 계피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거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고급지고 예쁘죠.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 나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룸스프레이나 이거는 따로 영상에서 좀 더 부가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꼭 드릴게요. 디퓨저 치고 크게 비싼 편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면세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29달러짜리인데 저는 8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9,396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모로칸 오일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정말 좋다고는 유명하지만 비싸서 이 헤어 에센스 따위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함부로 구매하기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헤어 에센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면세 찬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면세 가격으로 이게 47달러인데 저는 라라캐시랑 쿠폰을 사용을 해가지고 13달러 16,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웬만한 그냥 로레알 같은 헤어 에센스 구매하는 가격 그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너무너무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굉장히 제가 이번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코레오 루나 미니 2 제품이에요. 이거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아마 영상에서 사용을 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저도 다른 뷰티 유튜버분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이번에 면세로 꼭 구매를 해야지 눈여겨보다가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 레드 컬러는 오직 신라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대박인 게 코레오도 이생로랑처럼 라라케
카드값도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쿠폰도 사용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얼마를 주고 샀냐면 원래 포레어가 정가가 16만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다른 면세를 다 뒤져봐도 포레어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원래 149달러짜리입니다. 면세에서. 신라 단독으로 나온 제품이라 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9.4달러라는 그 이벤트 가격에 그 가격에 구매를 하려 했는데 쿠폰 사용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35달러에 구매를 해가지고 4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4개를 사면은 이거 정가 가격을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만약에 포레오 눈여겨보셨던 분들 있으면 진짜 이거 무조건 신라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 진짜 예뻐요. 이쁜 레드 컬러여서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헬레나 로빈스타인이라는 마스카라를 구매를 했어요. 이 헬레나 로빈스타인 브랜드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여가지고 면세로만 살 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사실 이 금장호피가 아니라 이 금장호피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얼룩진 그 호피가 있는데 그 제품이 유명한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여행 가기 전날까지 재 입고 알림을 해놨는데도 품절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걸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게 사실 상품평을 보면은 면세로 구매를 해도 비싼 마스카라다 뭐 이런 상품평이 있는데요. 이게 36달러예요. 원래 면세 가격으로. 근데 저는 쿠폰하고 라라캐시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1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버리 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코랄코랄한 색상이고요. 저는 면세로 꼭 다른 뭐 뷰티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명품 뷰티를 꼭 하나씩 끼워 놓거든요. 사실 지방시나 버버리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접하기가 힘든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면세로 꼭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브랜드인데 면세로 구매를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빼놓지 않고 명품 뷰티를 꼭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31달러짜리인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구입을 했죠. 이것도 역시나 쿠폰하고 라라캐시를 사용을 했고요. 버버리 뷰티는 많이 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번에 제가 티핑에 업로드하면은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티핑으로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솝 핸드크림을 구매를 했습니다. 핸드크림 따위가 실제로 사려면은 굉장히 정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면세 찬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원래 면세가로 24달러예요. 근데 저는 라라캐시랑 이것저것 써가지고 7.42달러, 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매한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오야니 백이에요. 이 오야니 브랜드는 선미가 모델로 있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저는 일단 이 로고가 조금 고급져 보여가지고 가격 대비 고급져 보여서 이 오야니 백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거를 이렇게 포장은 뜯었지만 이런 핸드스트랩이나 이런 부분에 비닐도 아직 안 떼고 택도 안 뗀 정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뒀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야니 백이 제가 알기로는 공홈을 보고 제가 면세로 또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를 했던 가방이에요. 공홈을 보면은 3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신라 면세로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진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원래 219달러짜리인데 저는 다 할인을 받아가지고 8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크림색의 가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크림색의 가방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딱 뭔가 너무 때타지 않는 그런 크림, 이쁜 크림색이어가지고 오래오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스가 가지 않는 재질의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똑같은 가방인데 이 철사로 된, 이 스트랩이 철로 된 제품이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철로 된 제품은 더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서 어깨에서 잘 흘러내려가지고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가죽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가죽 제품이 조금 더 비싸요. 가죽 스트랩이. 근데 뭐 어차피 실라 면세에서 사면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스타일 따라서 저처럼 뭐 철사가 더 좋으시면 철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가죽 스트랩을 좋아하시면은 가죽 스트랩으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면세템들은 너무 잘 샀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너무 이번에 산 제품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신라 면세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더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Check it. Yo, I be buying V's, so all my girls be INC's. Coming backstage, dying to kiss, please. You got me, I rock, V Versace and linen. While you spot me grinning, we're a bunch of fine people.